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합니다. 자, 강의로는 마지막이고요. 예, 제 6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교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 17장에서 21장까지고요. 이번 수련회 때는 이렇게 만나는 분들과 다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아, 주제구절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재판관기 21장 25절 이번 수련회 때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뭐랄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왕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다녀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 82페이지에 보면 재판관계 끝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17장부터 재판관계 끝에 도달했는데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대기적으로 재판관계의 끝은 마지막 13번째 재판관인 삼손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자, 첫 시간에 삼손 배우셨는데 이제 이 재판관계 17장부터 21장에 이르는 사건은 모두 재판관계 1, 2장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계는 연대기적 순서로 시간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가지 근거가 우리 재판관계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27절과 28절인데요. 거기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 보시면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므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음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피느하스죠. 피느하스는 이 삼손 뒤에 살았던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인물이에요. 재판관계 1, 2장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계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1, 2장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할게요. 자, 17장부터 21장은 재판관들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로마 가톨릭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미카의 종교인데 먼저 알아볼 것은 미카라는 인물의 종교심이에요. 근데 종교심은 미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미카는 소위 도둑놈이죠.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가요. 훔칠 게 없어가지고 자기 부모 것을 훔치니까. 그것도 은 1100세켈,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약 12킬로그램이죠. 은 덩어리를 이런 이만한 거를 훔쳐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은 도둑놈을 저주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아들 미카에게도 해요. 도둑은 자기인데요.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일 났죠. 그래서 뭐합니까? 은을 돌려줘요.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말한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걸 믿은 거예요. 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을 구인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추구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탑을
건설했었는데 이 온 지면에 터질 경우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탑을 건설하고 자기들끼리 결집을 한 것이죠. 이것이 종교예요.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해 숭배했죠. 어저께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더니 무슨 일을 해요? 그 신을 섬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 이거는 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그 사람을 나는 숭배하는 것이 돼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초림 때 하나님 말을 두려워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유사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오는데요.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순서는 좀 특별해요. 5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그분을 두려워하라가 한번 나와요. 10장 28절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아니잖아요. 정녕 진짜로 정말 내가 강조하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내리신 평가가 어땠습니까? 1장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삶이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분을 두려워해서 악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83페이지에 미카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냐면 도둑질했어요. 미카는 종교인인데요. 도둑질했어요. 교회 나가는데요. 도둑질해요. 자, 종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교회에 나간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완전하여 확실하여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완전하지 않으면 혼을 회심시킬 수가 없어요. 변개된 구절로는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변개되어 있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가 현명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말씀으로 혼들이 회심할 수 있고 그 확실한 말씀으로 우매한 자가 현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넷째 줄인가요? 두 번째 문단? 말씀을 가지면 변화되는가? 자,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종교적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손에만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우리 제가 지금 교재에 표시하는데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네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은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예수께서 초림 때 누구를 저주하셨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지옥 갈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는요, 위선자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한 위선자들. 겉은 의로운데 속에는 위선과 불평이 가득한 위선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우리 책이 있죠. 목사들이 교회 돈 횡령하죠.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사기쳐요. 교회 가서 망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교회에서 사가지고요, 완전히 거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과 교인들끼리도 음행을 벌이죠. 언젠가 한국 교회 10대 뉴스 중에 목사들의 음행이, 간음이 탑10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 다 누구냐?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초림 때 저주하셨던 위선자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선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미카의 어머니는요, 이제 그 나름 회개한 아들을 축복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은을 주니까 그 은을 주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중 200세켈, 약 2kg을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는데 씁니다. 이 미카의 어머니는 이 은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형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말로는 주님을 찾는데요, 하는 짓은 우상 숭배자예요. 자, 형상 숭배를 금하는 십계명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재판관계 시대의 영적 상황이죠. 자, 경건을 가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요. 성령의 이름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자, 찬양을 한다면서 세상 음악을 가져와 CCM을 하고 있죠. 또 요새는 뭐 CCD라고 댄스까지 주잖아요. 배꼽티 입고 예배 강단에서. 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카톨릭적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바로 현 시대의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들이죠. 자, 어쨌거나 경건한 척하고 주님을 찾지만 실은 우상 숭배자들의 교회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카는요, 자기 개인의 신당이 있었어요. 영어로 하면은 House of God죠. 신들을 그 신당, 그 집에다가 놔두고 모셔둔단 말은 못 쓰겠더라고요. 신들을 모셔둔, 저는 그리스도의 양심을 못 쓰겠어요. 그냥 놔둔 거죠. 뭘 모셔둬요. 자, 신들을 놔두는 집이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애복과 트라빔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에봇 숭배는 그 기드온 때 미디아인들을 쳐부수고 백성들한테 그 탈취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붙이를 붙여놨죠. 그때부터 에봇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게 됐고요. 그리고 트라빔은요, 큰 우상 옆에 있는 가족 수호신 같은데 무슨 인형 같아요.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숭배하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미카 자신의 아들을 임으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는 여로보암이요, 레위의 아들들이 대신에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아요. 이렇게 인간 멋대로 제사장을 삼는 일이 이 미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카의 종교의 카톨릭적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4페이지예요. 자, 로마 카톨릭적 요소들. 혹시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예. 또 있으신가요? 세 분 정도? 네 분? 아, 그러시구나. 아, 옆에 남편은 안 들어요. 왜? 숨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카톨릭적 요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레위인 젊은이가 왔잖아요. 이 미카가 이 레위인 젊은이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영입을 합니다. 이 레위인 젊은이를 가리켜서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20절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아버지요 제사장, 프리스트 제사장이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거죠. 특히 가톨릭 신부는 이제 거룩한 아버지란 뜻인데요. 이게요, 우리 한자로 하면은요, 신신차잖아요. 우리는 이 한자를 하나님에다가 적용을 해요. 따지고 보면은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돼버려요.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이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성당에는 하나님 아버지들이 넘친 거예요. 대단한 종교죠? 그리 가세요. 자, 교황은 뭐라고 그러냐면 포브인데요. 포브도 뜻이 아버지예요. 이 포브는요, 헬라어 파파스에서 유래했죠. 우리는 아버지를 이제 어릴 때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는 엄마 그러죠. 인도에 가도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뉘기는 했지만 아빠, 엄마, 마미, 파파 이런 거는요 거의 유사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류가 원래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창세기 11장에 주님께서 민족들을 흩으셨다는 게 그 진린 것이에요. 엄마, 아빠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모르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참 희한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르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 그냥 부르잖아요. 날마다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미카가 이 레위인 젊은이에게 해마다 은 13켤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일종의 빈곤 사약을 한 거죠. 로마 가톨릭 사제 사품식에서 뭐라고 해요? 음식과 옷을 필요한 만큼만 가지겠습니다 하고 그 사품식에 참여하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미카의 종교에서 보이는 로마 가톨릭적 요소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적 요소가 미카의 종교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념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카는 인간적인 권위로 성결케 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케 하였더니 미카가 그 선임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인데 미카 자신이 레위인을 성결케 해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죠? 인간이 제사장을 세운다. 그건 로마 가톨릭이죠. 근데 우리는 제사장인데요. 우리도 인간이 세운 건가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우리를 이 신약 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들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지 로마 가톨릭처럼 인간이 임으로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요 구약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신분하는 특정 계급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들로 가득 찬 신당에 거하는 가짜 제사장인데 이 미카가 세운 이 가짜 제사장은 미카의 집에 있는 신당에 거했겠죠. 예, 미카의 집에는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 거했는데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신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가톨릭 성당인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당이라고 했어요. 마리아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여기다가 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상이 있죠.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럭한 목사님이 존이라고 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검고 수염이 검은 유대인이에요. 이걸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라고 하는 성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이것도 있고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에요. 형상에 경배하죠. 또 촛불도 밝혀놓고요. 그리고 성광이라고 그래요. 성광. 거룩한 빛이란 뜻인가요? 태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성체라는 그 빵 조각을 가운데다 끼워 넣으면 그 이제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태양신을 기념하는 거지.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교재 우리 85페이지에 85페이지에. 자, 85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은요.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이 이러한데도 미카는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 자,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줄 줄 아노라 하더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종교심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 역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요 유일한 정통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3번에 보면 이제 미카의 종교에서 단지파의 종교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파에서 정탐을 보낸 다섯 명의 사람들이 미카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들르게 되죠. 들렀더니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도 있고 우상 숭배 도구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당신 여기서 뭐 해라고 한 거예요. 자, 모르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했으며 나를 고용하기에 고용한 것, 고용된 성직자죠. 돈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용된 사꾼인 거예요.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오늘날 그 신학교들에도요, 배교한 신학교들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들에 고용되기 위해서 목사 그 길을 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 가차 레위인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사꾼이었던 거고요. 약물에는 관심 없고 자신이 얻는 이득에만 관심 있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적이죠. 자, 우상을 사용하는 우상 목자이기 때문에 또 로마 카톨릭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약물보다 더러운 이익을 더 좋아하고 자기배를 섬기는 자들 로마 카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교한 교회들 안에도 있다. 특히 그 목사의 자격요건 가운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이라든지 디도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초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초월해야 한다. 자, 근데요,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재판관기 5장 6절 보겠습니다.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 우린 여기서 이제 가짜 목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야 합니다. 영적인 척하면서 뭐라 뭐라 해요. 교인들한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판 거짓말이죠. 재판기 15장 5절 6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치 대단한 무슨 예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죠. 꽤나 영적인 척 하는 것입니다. 자, 단지파는요, 이 가짜 제사장의 축복에 용기를 얻어서 하필 어디로 가냐면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사는 라이스를 차지하러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 7절에 보면은요, 그 다섯 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조용하고 평안히 지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목할 부분은요, 시돈인이라는 건데요. 시돈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이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라이스를 치고 단지파가 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바알 숭배의 지파가 되고 말아요. 자, 이 라이스를 향해 올라가면서 이 가짜 레위인 제사장이요, 제사장에게 약속을 해요. 더 좋은 조건을 약속을 하고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이 사꾼은 그것을 덥석물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화려한 교회 건물, 더 많은 수의 교인들, 엄청난 교회 자산과 부동산, 천문학적인 헌금 액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고급 외제차와 사택, 거액의 연금, 거액의 사례비, 그리고 떠날 때 받는 전별금, 이런 것들을 약속하니까 자기가 맡고 있던 작은 지옥교회는 버리고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왜? 사쿠니까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요,
화려하게 살면은요 거기서 돈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탐욕이 없사합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목사님들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위인 젊은이가요 이 제사장이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나갔냐면 신들을 가지고 떠나갔어요. 미카의 신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가지고 갔는데 자 이를 한 미카가 자기 이웃을 데리고 함께 추격합니다. 단지파를 따라 잡았어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돌려달라. 미카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신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카를 조롱하십니다. 땔감하고 남은 것으로 신을 만드느냐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제가 써놨어요. 신을 제조할 수 있다면 이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근데요 주님께서요 이사야 44장에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조롱을 하셨는데 볼게요. 자,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런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려 함이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풀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땔감으로 쓰고 나서 나머지 땔감으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요 비아냥 되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조롱하시는 분이에요. 자, 땔감으로 써서 빵도 구워 먹었는데 그 나머지로 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엎드려 절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재료에는 매력을 못 느껴요. 재료, 나무, 뭐 금, 은 그런 데서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런 것으로 모양을 만들면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지요. 이미지. 그 젊은 사람들, 그 연예인들 막 나오면 와 하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어때요? 기절까지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외모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외모에 취약해요. 재료에는 취약하다는데 그 재료로 이미지를 만들면 그것을 신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숭배할 유일한 형상이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분께만 경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긴 그 미카의 좌절이 우리 86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못 눌렀어요.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자기가 만든 신도 뺏기고 자기가 성결케 한 제사장도 뺏기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카의 종교죠. 신들과 제사장을 뺏기면 남는 게 없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빼앗기고요. 이거 빼앗기고 이거 빼앗기고 이거 빼앗기고 이거 빼앗기고 이 제사장하고 이 성광도 빼앗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미카하고 똑같아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이 없는데 내가 뭐가 남아있냐는 거죠. 헛것보다 가벼운 것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인간의 육신적인 종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기독신앙은 다르죠. 달라요. 우리 교재 보면은요, 87페이지에
87페이지에 넷째 줄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빼앗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불태운다 해도 그 성경의 원본은 셋째 하늘에 있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89절에 있어요.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 성경의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 지상에 있는 이 성경, 종이 성경을 아무리 찢어 불태워도요, 우리에게 성경을 빼앗을 수 없어요.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빼앗는다 해도 우리의 찬송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는 또 새로운 곡조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찬송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 건물은 빼앗을 수 있어도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은 또 죽일 수도 빼앗을 수도 없죠.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빼앗으세요? 못 빼앗으세요. 가톨릭의 제사장은 빼앗을 수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을 수가 없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양초를 꺼버리고 묵주를 부숴버리고 사제를 죽이고 미생 빵과 포도주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들의 종교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제사장을 둔 로마 가톨릭 단지파의 운명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요, 주님께서 이마에 그 인장으로 표시해 주시잖아요. 그때 단지파가 빠지게 돼요. 단지파. 단지파는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상을 택한 대가죠.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레위인과 그의 행음한 첩 그리고 내전인데요. 재판관기 17, 18, 19, 21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네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행했으면 주님께서 네 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장마다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판관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죠. 자, 첩을 이제 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레위인이, 여기도 레위인이에요. 앞에서도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이 문제예요. 레위인. 자, 우리 레위인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레위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말라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키. 말라키 2장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을 정죄하시면서요, 레위인들을 언급을 하세요. 레위와 매진원이야. 백성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이 흐려져 있으니까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같이 탁해져 버리는 겁니다. 말라키 2장 5절 볼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자, 언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자, 6절.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자, 책임이 막중하죠.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는데 그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배교한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성령대로 믿는 지옥계로 오신 분들은 진짜 복받으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레위 지파의 책임은 막중해요. 그런데 우리 보다시피 앞에서도 레위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레위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첩을 얻었는데요. 이 첩이 이 남편을 떠나서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넉 달 동안 숨을 피해 있습니다. 자, 원래요. 이 아내가 행음을 하면은요, 창녀짓을 하면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특히 레위인이니까 율법을 더 잘 아니까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는데요. 율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7절에서 또 창녀짓한 제사장의 딸은 불사르라. 자,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 타말과 이제 행음을 했죠. 나중에 임신하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녀짓은 불태워 죽여야 할 죄예요. 사형죄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는요, 그 장인어른 집에 가가 장인 집에 가가지고 이 창녀짓한 첩을 살살 달래가지고 데려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음한 첩은 결국 율법의 가르침대로 죽고 말죠. 어떻게 죽습니까? 이제 장인 집에서 몇날 며칠 이제 먹고 즐기다가 이제 결국 떠났는데 해가 저물어서 기브아에 이르죠. 자, 기브아에 이르니까 그 노인을 만나요, 길에서. 근데 이 노인도 이 레위인처럼 에프라임 유다 그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머물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동성인애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보내라고 동성인애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요. 그래서 밤새 이 여자를 윤간하다가 죽여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남편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행복해 보입니까? 아침에 나리스 나가봤더니 노인이 보니까 여자가 죽어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은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손을 위로 올렸어요. 마음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 1800년대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당시에는 이제 화가들이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죠. 자, 그리고 가서 이 여자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열두 지파에게 보내서 알리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89페이지로 가면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가 밤새 이 동성애자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죽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읽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 기록해 놓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현실 세계 일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도요. 제 동창이 윤간한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요.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라고. 그리고 죄의 사슴 사망이다. 첩 죽었죠? 그리고 죄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이 여자가 장례지 탈 때 나름 죄를 즐겼을 거 아니에요. 죄를 매력적으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죄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음행과 관련된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음행자들, 간음자들, 남색자들, 레즈비언들, 창녀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죽이셔서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참혹한 결과. 저는요, 재판관기 때 지옥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불타고 있어요. 영원히 못 나와요. 죄인들은요. 지옥 무서운 곳이에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도 죄인을 살다가 이런 곳에 가는 거고요. 못 나오는 거 영원히요. 그래서 지옥 관련 주차도서가 있어요. 제가 착한 걸 했는데요. 제가 광고한다고 저한테 단돈 1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가서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의 실체. 어디예요? 서울 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 여기도 오셔야 돼요. 예? 오셔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의 실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진리는 진리인데 생각하기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전파하기에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의 운명을 내가 아니까. 이 사람은 또 가서 또 고통받잖아요. 두루두루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지옥은요. 우리는 반드시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아를 치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입니다. 예, 모이는데 자 모여서 서로 또 내전을 하죠. 예, 칼보세요. 칼. 무척 길어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칼보다 더 길어요. 그 사람 칼은 이만하더라고요. 이런 칼로 찔렀어요. 사람을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더 길죠. 이들이 왜 이러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칼로 찔러 죽인단 말이죠. 죄지면 안 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그 교재 89페이지에 그 3번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돼 이제 시신을 토막내고 보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와 보병들이 모였는데요. 보병의 숫자가 40만 명. 그러나 죄를 지었던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모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성연애자를 감싸고 돌립니다. 예. 자, 율법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벨렐 아들들을 처단하기보다 감싸주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칼을 뺀 2만 6천 명하고요. 왼손잡이로 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명사도 700명을 보내서 나머지 11 지파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올바른 일을 하려고 모였고요. 주 하나님께 나와서 조언을 구하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로 잘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도 응답을 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런데 결과는요? 베냐민 앞에서 두 번이나 패하고 말아요. 아니,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도 응답을 하셨고 하는 대로 전쟁했는데 왜 졌을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 말 잘하셔야 돼요. 아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잘못된 의도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속여버리고 다시는 거예요. 자, 내전을 통해 배우는 올바른 기도법인데요. 전쟁 전의 기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다짜고짜 누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전쟁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패배한 후에는 달라요. 28절에서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요. 이번에는요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가 아니에요. 싸워야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예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일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여쭤야 돼요. 네가 다 정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망해요. 망해놓고 하나님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격차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차예요. 버릇없이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나 일 버려놨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높은 사람한테 그럽니까? 나 일 버려놨는데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그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그 우리 교재에 그 90페이지에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는 개인적으로 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고요. 어쨌건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인지 올바르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올바른 질문, 올바른 회개, 올바른 장소, 올바른 사람, 올바른 중재자, 합당한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특히 그 맨날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 뭔 말이에요? 모르고 읽으면 어떤 뜻이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4시간 기도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죠. 배운 분들 알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선목사님 표현은요. 방석을 너무 일찍 치우지 말라. 기도할 때 방석 깔잖아요. 네. 방석을 너무 일찍 치워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 어쨌거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91페이지 보면은요, 재판관계 시대의 암울한 시대상이 있는데요, 21장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지파 자체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600명만 남게 됩니다. 600명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가 딸 주지 않겠다고 임으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1번 내용이죠.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도다 해가지고 자기들 전쟁할 때 안 나온 그 야베스 길갓 거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남겨둬서 그 400명을 그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 모자라죠? 200명 모자라니까 실로에서 명절 때 춤추어 나온 그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200명 납치해서 600명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지파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자기 지파와 유업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현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92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지막 배교 시대에 배교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남아있어요. 예. 자, 불순종, 우상숭배, 대혼란, 배교로 전철된 재판관들의 시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적 진리고 둘째는 우리가 사는 마지막 교회 시대, 곧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 역시 재판관들의 시대처럼 불신과 타락과 배교로 점철된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배교 시대에 역행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위가 실제로 왕노릇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왕노릇하게 하라. 자, 바른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성경에서 권위를 발휘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 이 왕의 말씀이 없을 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육신과 반복해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죄가 떠올랐을 때, 죄가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을 억눌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셔서 새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교회 시대의 배교를 역행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은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자, 믿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 되되 결집하되 그 뒤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자, 유일하신 통치자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통치자세요. 통치자라면 다스리려고 오시죠.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자, 결론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자기가 속한 지옥교회 안에서 결집하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